네, 앵커 브리핑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나와서 혹시 시청자분들께서 지겹지 않나 걱정이 되네요. 오늘 하루만 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앵커 브리핑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죠. 박지원의 성공수단 투데이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요, 인투 시니어 장세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시니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뭐 등산 업체, 그 등산 용품 업체, 의류 업체에서 최근에 이제 시니어에 대한 부분들이 의류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제가 왜 시니어 장세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존 크라우커라는 작가가 쓴이 베스트 소설이 있습니다. 12명의 산악인이 에베레스트 산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지구상에서.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할 때 12명의 산악인들이 이 사고사를 당한 이 소설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걸 이제 제가 표현한 게 아니고 누가 표현하고 비유했냐면 바로 모건 스탠리의 그 전략가. 쉽게 얘기해서 최근 2년 동안 적중률이 가장 뛰어난 애널리스트 중에서 바로 마이클 윌슨이라는 인물이 지난 토요일 날 주말에 이존 크라우커의 인투 더씬 에어 소설을 빗대서 현재 증시를 나타내는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그 명확하게 표현했어요. 제목을 데드 존, 죽음의 지대. 죽음의 지대로 시작되는 부분들이 이제 통상 이제 에베레스트산에서 이제 3000피트 위거든요. 여기를 이제 넘어갈 텐데, 여기가 이제 통상 이제 그런 기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갑자기 높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산악인들이 에베레스트산 정복을 할 때, 등반을 할때 가장 위험을 느끼는 지대가 바로 이 데드존입니다. 바로 3000m 위 지점이죠. 여기만 잘 넘어가면은 정상까지 도달할 수 있는데, 대부분 여기서 고립되거나 힘들어서 하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고도에 존재하는 산소량들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극히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등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분한 상황은 아니다. 이 부분들을 현재 미국 증시와 빗대어서 표현을 했는데, 통상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바로 이제 유동성. 이거를 이제 통상 등반가들이 이제 산악인들이 이 산소통을 메고 올라가는데, 이거를 이제 유동성으로 표현했어요. 산소통을 공급을 받고, 산소통도 사실은 좀뭐 용량 자체가 제한적이잖아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등반할 때, 이 구간을 지날 때다 소비를 고갈이 된다면 증시는 좀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12월 달에 사실은 좀한 2, 3주간의 이 전저점을 테스트하는 듯한 모습을 미국 증시에서 보여줬고,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보여줬는데, 이 죽음의 지대를 뭔가 나아가려고 하다가 많은 등반가들이 희생을 했다. 그래서 1월 들어서 다시 정상으로 도전하기 위한 등반가들이 많아진 상황인데, 과연 유동성, 산소통이 고갈된다면 어떤 경우가 나올지 궁금하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지금 시장의 랠리에 철저하게 반등, 베어마켓 랠리, 대대장성의 초입이 아닌 베어마켓 랠리로 비유를 했던 이런 이 보고서의 내용들이었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지금 미국 증시가 만약에 오늘 이제 어제가 휴장이었고 오늘 다시 본장에서 개장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뭐 S&P 500 지수가 4,200을 넘어가 4,300까지 간다면 굉장히 그 살얼음판 장세.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 이런 데이터를 이제 확보한 상태에서 제가 이제 쭉그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좀 논리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장세를 into the thin air라고 표현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소설과 함께 비유를 주시니까 이해가 쏙쏙 되고 마치 오늘이 저에게는 시니어 같은 순간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두 번째 키워드 함께 체크해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는 좀 최근에 이 모습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뭐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한잔하고 이제 따로국밥. 따로국밥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장세를 좀 따로국밥이라고 좀 표현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달러도 1,210원대까지 밀렸다가 다시 또 1,300원대를 위협하는 이 상승이 좀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채권이죠, 채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 채권인 이제 1년물, 2년물, 3년물의 채권 가격. 그러니까 수익률은 반대니까 채권 가격을 봐야 되는데, 최근 3년 채권, 이 3년 채권이 증시와 굉장히 밀접한 연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증시도 같이 좀 빠지는 경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채권 가격 3년차가 좀 밀리면서 밀리는데도 불구하고도, 그러니까 지금 거의 채권 가격도 동시에 코스피 지수랑 동시에 올라갔는데 거의 한 절반 가까이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증시도 절반 가까이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가격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기간 조정 형태로 굉장히 좁은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따로 국밥이라고 제가 좀 재미나게 좀 표현했는데 어쨌든 강달러 분위기 이 부분들이 계속 달러가 고착화되는 분위기로 좀 가는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저의 개인적인 판단은 연말이나 되면은 아마 다시 또 1,100원대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한동안 상반기 때까지는 1,300원을 다시 또 돌파를 한다면 그 구간에서는 조금 그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채권 가격, 3년 채권이 빠진다면은 당연히 증시에는 좀 안 좋은 영향. 그래서 결국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데이터로 봤을 때는 이런 따로 국밥 장세가 결국은 같아집니다. 동조합 값을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시도 같이 만약 채권 가격이 여기서 반등이 못 나온다면 같이 또 유사하게 동조합 값을 유지한 상황에서 증시도 기간 조정 형태보다는 가격 조정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를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채권의 어떻게 방향을 바꿔나가느냐에 따라서 증시의 향방도 함께 이어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 함께 열어볼게요. 네, 아까도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우리나라 증시, 특히 코스닥을 이끌어가는 게 결국은 그 전기차. 예. 미국에서는 이제 테슬라 그리고 2차 전지 이렇게 마지막 키워드를 설정해봤는데 결국은 이 친구들이 버텨주고 잘 올라가야지만 이 장세가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미국 시장에서도 테슬라 주가가 이제 SPX의 주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계속 버티면서 꾸역꾸역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야지만 계속해서 등반할 수 있다는 거겠죠. 테슬라 주가가 무너지지 않는 한은 2차 전지 영향도 당연히 긍정적으로 시그널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사실은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LNF, 세로닉스 이제 주주 관계가 있죠. 뭐 테슬라 또 물량 수주 관련된 뉴스 플로우가 좀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고 뭐 양극재 응급재가 돌아가면서 지금 계속해서 슈팅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코스닥 증시가 어제 혼자만 단독 랠리를 배경이 물론 굉장히 그때까지 잠잠했었던 제약바이오죠. HLB 그룹주들이 강세, 거의 뭐 상한가에 가까운 급등세가 좀 나오다 보니 쉽게 얘기해서 이제 대형주들이 코스닥 대형 150종목 위에 있는 상위 종목들이 끌어올리면서 나머지 종목들도 버티면서 꾸역꾸역 다시 올라갔었거든요. 코스닥 종목들이. 따라서 어쨌든 이제 HLB 그룹주가 강세를 보였지만은 그래도 대부분 코스닥 150의 시총의 상위 종목들을 나타내는 게 바로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이 종목들이 굉장히 지금 고점에서 지금 약간의 좀 기간 조정이냐 또는 가격 조정이냐 요걸 좀 기다리는 것 같거든요. 테슬라가 한 달 동안 얼마나 올라갔냐? 1월 달 내내. 거의 얼마나 올라갔어요? 90% 정도 올라갔습니다. 우와. 90%. 그러니까 100불 초반까지 밀렸다가 지금 200불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1월 달만 해도 90% 넘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 박주 앵커께서도 테슬라가 200불 넘어갔다. 그러면 당연히 뭐 기간 조정 형태나 가격 조정 형태가 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도 지금 테슬라는 200불을 계속해서 유지해주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물론 이제 앨런 머스크가 뭐 트위터를 통해서 더 이상 자사주를 매각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언제든지 변동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연봉 이격이 굉장히 좀 많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 2차 전지 종목이 내가 없어서 좀 아쉬운 분들은 약간의 조금 이 조정을 좀 기다리면서 좀 가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를 끌어올리고 그리고 가격 조정을 만들 수 있는 요인은 바로 테슬라 그리고 테슬라의 영향을 받는 2차 전지 섹터가 될 것이다. 이 섹터가 잘 버텨줘야지만 다른 종목들도 안정화되면서 버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씬에어 장세, 따로 굿밥, 네, 테슬라와 2차 전지까지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앵커 브리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